안녕하세요. 김용택입니다. 점심시간에 배달의 민족으로 점심을 주문해서 드시나요? 또는 출퇴근 시 카카오 택시를 호출해서 이동한 적은 있나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주말을 즐기기 위하여 야놀자나 여기 어때 같은 숙박 서비스를 활용하나요?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서비스들을 활용하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왜 생겨났을까요? 오토오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2010년 미국의 테크크런치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토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어 온오프라인을 상호 연계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합니다. 사업, 서비스 영역의 확장, 고객관리 및 마케팅 효율성을 강화하는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새로운 개념이기보다는 인터넷 초창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진출하는 비즈니스로 봐야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토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상호 연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계의 핵심은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할 때 실시간으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오 비즈니스 구현을 위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구조 및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오토오 서비스는 온디맨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디맨드는 사전적 의미로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나 전략 등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 고객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접근이 바로 온디맨드입니다. 2015년 카카오에 새롭게 대표로 취임한 임지훈 대표는 향후 카카오의 사업 방향을 설명하면서 온디맨드로 모바일 2.0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모바일로 중개해 일상의 경험을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카카오의 임지훈 대표는 온디맨드를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디맨드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서 간편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고용 없이 인건비, 관리비 등의 재반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는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컨시어지 서비스,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라스트 세컨드 서비스, 서비스를 함께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공유경제, 사용자와 사용자들이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피어경제,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다양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임시직 경제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온디맨드 서비스 영역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인 일상 서비스,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인 주기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손쉽게 비교 탐색하여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인 정보형 서비스와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IBM의 CEO인 샌 팔미사노는 IBM의 차세대 비즈니스 전략으로 온디맨드 비즈니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IBM은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반을 갖춰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기반이 온디맨드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온디맨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앞으로 제조, 유통 및 다양한 산업 분야로 온디맨드 서비스가 확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